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AB프로바이오를 리뷰해볼 AP투자연구소의 전략팀장 이석현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7월 9일 오후 3시 22분이고요. 종목코드는 1959990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AB프로바이오를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 영상과 비교해봤을 때 내용적인 부분이 상당히 일치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 첫 번째로 양해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기술적인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상황에 변동이 있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 판단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 말씀 올리면서 이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B프로바이오 차트부터 보시겠습니다. 이때 이제 상한가 두 번 한번 그려주면서 계속 이렇게 왕곡하게 이제 계속 이어지는 이 패턴들이 있는데, 이 패턴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바람구멍 패턴이라고 얘기합니다. 뭔 말이냐 싶을 수가 있는데, 옛날에 이제 상한가제도 15%였을 때 있잖아요. 이때는 이 바람구멍 패턴이 좀 잘 먹혔는데, 보통 4개예요. 너무 많아도 안 돼요. 한 2개에서 4개 정도 이런 식으로 바람구멍, 그러니까 바람구멍 점상 띄운다 그 소리예요. 점상 띄운 다음에 쭉 이렇게 횡보하다가 갔다가 위로 확 뛰어오면 지금과 같이 그냥 실물로 보는 게 맞아요. 그냥 이 차트예요. 그냥 이 차트 그리는 게 이제 바람구멍 차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차이가 있다면 지금 상한가 제도가 30%로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상한가 제도 30%로 되니까, 원래는 이제 4번 바람구멍 만들어야 될 거를 이제 2번 만들고, 원래는 2번 만들어야 될 거를 이제 한 번만 만들어도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이게 다 이제 한 번씩만 만들어졌으니까, 옛날식으로 따지면 2번씩 만들어진 아주 이상적인 바람구멍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거 작전이에요. 이거 그냥 이런 차트 만들어지는 건 작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왜냐면 AB프로바이오가 지금 임상 진행 단계 보시면 지금 임상 2페이지에 있어요. 임상 이상 중이고, 지금 ABP301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임상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다 이제 코로나 치료제로 이제 테마 받고 이제 위로 올라가고 있는 건데, 물론 코로나 말고도 다른 파이프라인도 많아요.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임상 3상이 끝나고 그 결과를 기다린다라고 이제 됐으면, 진짜 합리적으로 이거는 작전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간다. 작전이라고 하는 건 그냥 제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예.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근데 뭐 어떤 건덕지가 없는데도 그냥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는 저는 그냥 납득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냥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런 상황 패턴이 만들어지는 바람구멍 패턴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거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저는 그런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이런 미성숙함이라고밖에는 생각 못 하겠어요, 저는.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그 이후에 이제는 좀 올라가다가 좀 지지 반등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면은 정말 좋은 차트 그림인데, 한 번은 나와가지고 어? 뭐지 싶었는데 역시나 그 이후로 계속 이제 유지가 되는 그런 게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쭉 내려가요. 왜냐면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 패턴 있잖아요. 이 패턴이 나오기가 진짜 어려운 패턴이에요. 잘 안 나와요. 상승 중에 이런 차트 진짜 잘 안 나옵니다. 왜냐면은 아주 지속적으로 이 하방 압력을 견뎌내면서 위로 올리는 그런 매수세가 나와야 된다는 뜻인데, 그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다 이 말이죠. 정말 좋은 주식 아니면 나오기가 어려운 차트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요거 살짝 조금 지지에 줄려다가 밑으로 확 꼬꾸라져 내리지 않습니까? 이거 매도 압력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랬다가 거의 동전주까지 가려나 싶다가 동전주 갔죠. 788원.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올라가지고 상한가 한번 그려줬는데, 요거 이제 상한가에 이제 중간선 딱 그려놓고 요런 식으로 가다가 또 시가 라인에서도 이렇게 그려놓다가, 뭐가 됐든 이 상한가 라인이, 상한가가 바닥권에서 상한가 한번 터지면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계단식 한번 갔다가 상한가 띄운다는 거는 조금 봐야 돼요. 이 상한가가 나온다는 거는 범상치 않다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중간선을 그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상한가를 만들었을 때 참여했던 시장 참여자들의 대략적인 중간값을 한번 그려본 겁니다. 이렇게. 예. 그 위에서만 놀아주면은 여기 또 이제 시장 참여자들의 어떤 중간값을 유지해주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위에만 있으면 추가적으로 전고 좀 뚫고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 판단 근거가 그거예요. 그리고 만약 그리고 그게 최선이고 최선을 유지해 주지 못했죠. 그래도 괜찮아요. 요 시가 라인만 유지해 주면은 언제든지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중간선 위로. 그런 이제 모멘텀이 이제 가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또 많이 올랐죠. 오늘도 이제 중간선 위로 올랐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 또 이제 밑으로 살짝 좀 내리려고 하려고 했는데 좀 이거는 이 첫 요 종목 개별적인 요인이라기보다는 이거 요런 식으로 그냥 이제 저기 뭐냐 이거예요. 그냥 이제 지금 막 흘러 내리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예. 시장 자체가 떨어지니까 개별 종목이 버티기가 살짝 어렵겠죠. 예.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리고 AB 프로바이오를 이제 살짝 보시면 요 코로나19는 이제 말씀드렸고 요거 같은 경우가 있는데 자 파이프라인 자 ABP100 같은 경우에는 유방암 위암 자궁내막암이고요 110은 간암 뭐 130은 다발성 골수중 전립선암 140은 다장암 비소세포 폐암 150은 위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파이프라인이 있어요. 네, 있는데 지금은 이제 요 다양한 파이프라인 때문에 지금 테마 받고 있는 게 아니고 요 코로나 테마 때문에 지금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 제가 말씀드린 이런 거 지금 임상 일상도 들어간 게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살짝은 이것 때문에 오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조금은 이거 결과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상황에서 혼자 매매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AP투자연구소 무료 추천 종목 한번 받아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고 그리고 테마주 검색기 이런 거 있는데 요거 안드로이드, 아이폰, 윈도우 PC 버전 있는데 테마 강도, 실시간 차트, 테마 분석, 실시간 테마 승리 여기 위에 있고 요거 다운로드 받으시는 거 있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할게요.